스토리 공장장입니다. 제가 오늘은 소가 된 나그네 주제 어리석은 선택의 대가라는 주제를 소환했습니다. 순간의 호기심과 탐욕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에 대한 그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? 네.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. 망치 소리와 꽝꽝 소리가 들려와서 이 나그네가 호기심에 그 집으로 갑니다. 그 집으로 가서 울타리 넘어 슬쩍 바라보니 한 노인이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나그네는 또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 마음에 뭔가를 만들고 있는 노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. 그리고 자세히 보니 이 노인이 소가죽을 깔고 앉아서 소머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. 소의 가면을 만들고 있던 것이죠. 나그네가 뭔가를 만들고 있는 그 노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이것이 무엇입니까? 라고 하고 이제 물었더니 이거는 소머리일세. 아, 근데 어르신 이 소의 머리를 왜 만드는 겁니까? 하고 물었더니 노인이 다 쓸 때가 있다네. 쓸 데가 있지. 아, 그래요. 그리고 보니 이제 노인은 또 뭔가 깔고 앉았는데 깔고 앉은 걸 보니 이 소가죽으로 만든 옷을 깔고 앉아가지고 이 소 머리를 만들고 있던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나그네는 궁금하니까 가지 않고 이 노인이 다 만들 때까지 또 기다렸습니다. 그래서 노인이 이제 이 소머리를 다 만들고 나더니만은 나그네를 힐끗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이 소머리 한번 써보겠는가? 그래 이제 이 나그네는 노인의 말을 듣고 소머리를 이제 쳐다보고 야 나도 이 소머리 한번 쓰고 소가 한번 대볼까? 라고 하면서 이제 소머리를 썼어요. 그러고 나니까 이제 노인이 덧붙여서 자, 이 저 소가죽도 한번 입어봐 라고 하면서 이제 소가죽으로 만든 옷을 나그네한테 줬어요. 이 나그네가 또 소가죽도 아주 좋다고 신기해하면서 옷을 딱 입었어요. 그러고 나니까 이제 눈이 야 정말 소 같네.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나그네가 소머리를 벗는데 이 소머리가 이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. 네, 안 벗겨져요, 소머리가. 그리고 옷을 벗으려고 하는데 이 소가죽으로 만든 옷도 안 벗겨지는 거야. 그리고 한순간에
이 나그네는 그냥 소가 돼버렸어요. 노인이 만든 소머리를 쓰고 또 노인이 만든 소가죽 옷을 입고 이 나그네가 벗으려고 하느니 안 벗겨지고 그냥 그대로 소가 돼버린 것입니다. 노인에게 벗겨달라고 했지만 벗겨지지가 않는 거죠. 그대로 소가 됐어요. 그러니까 이 나그네는 노인한테 뭐라고 얘기하지만 노인의 귀에는 그냥 매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. 자기 집 외양간에다 매라버렸어요. 매라버리고 바로 말구유에다가 이제 소 박제주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 노인이 소를 끌고 소를 타고서 우시장으로 나간 거예요. 읍내 우시장으로 이제 간 겁니다. 왜? 이 소를 팔아버리려고. 그래서 이 노인이 이제 우시장에 가서 소를 이제 말뚝에 묶어놓고 이제 장사꾼들과 흥정을 하면서 이 소를 이제 팔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나그네는 소가 된 나그네는 어떻게 하겠어요? 자신을 살아온 이 구경꾼들한테 나는 소가 아닙니다. 나는 소가 아니라 인간이에요. 인간이라고요. 소가 아니라고요. 하면서 막 울부짖지만 사람들 귀에는 뭘로 들리겠습니까? 음메. 소가 우는 음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장작꾼들이 이 나그네 소한테 하는 말이 이 놈의 소가 응? 집에다가 무슨 새끼 송아지를 두고 왔나 아니면 무슨 응? 뱃속에 우왕이 들었나 왜 이렇게 울부짖고 응? 지랄이오 참네 별놈의 소도 다 있네 이러는 것이었습니다. 그렇게 이제 이 노인은 소 장작꾼들하고 흥정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 소를 사겠다고 하는 한 주인이 나타났습니다. 소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이 소를 보니 막 든실하게 튼튼하게 아주 일도 잘하게 생겼어. 건강해 보여. 그래서 원래 살 돈에다가 웃돈을 좀 더 얹어서 이 소를 사버렸어요. 나그네 소를 사버린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이 소를 산 사람한테 하는 말이 이것이여 주인장 이 소를 집으로 데려가면은 이 소한테는 절대로 줘서는 안 될 것이 있어. 아 그래요? 무엇을 주면 안 되나요? 무밭에 데려가거나 무를 주면 절대 안 됩니다. 응? 아니 왜요? 이 소가 무를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. 뭐 이런 소가 다 있죠? 소한테 무슨 무 알러지라도 있나요? 참. 노인이 소를 산 주인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. 절대 무밭에는 데려가지 말 것, 무는 주지 말 것. 이렇게 당부하고 노인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나그네 소를 산 주인이 나그네 소를 타고 이제 뚜벅뚜벅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. 나는 소가 아니라 인간이요. 소가 아니라 인간이란 게. 하지만 주인의 귀에는 음메 하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.
새로운 주인을 만나니까 이렇게 슬퍼서 주인을 전 주인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우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서울 타고 이제 집까지 갔습니다. 나무짐을 그냥 수레에다 싣고 또 끌고 다니고 온갖 고생을 다 한 거죠. 그 온갖 고생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나는 소가 아니오 인간이란 게 소가 아니라 인간이란 게 하면서 음메 하지만 그 이후로 나그네 소에 소리를 알아듣지 못했고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. 그 주인집 딸이 외양간에서 밥을 먹지 않고 울고 있는 이 소를 보고 다가와서 이 소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니 너 대체 무슨 일이야? 왜 밥을 안 먹는 거야? 그러면서 이제 달래주었어요. 달래주니까 이제 또 이 소는 나그네 소는 아치 나는 소가 아니라 인간이랑 께 인간이라고 하면서 또 음메 하는데 이 딸은 이 소를 참 가엽게 생각했어요. 그래서 이 딸은 아 네가 입맛이 없구나 이 지금 이 음식이 이 메뉴가 너한테 맞지 않는가 보구나. 그렇지? 가만히 자. 우리 밭에 캐고 남은 무가 많은데 내가 그 무를 캐다가 너한테 줄 테니 그거를 먹으면 입맛이 살아나고 건강해질 거야. 조금 기다려. 그리고서 이제 이 딸내미가 무밭에 가서 무를 한 광주리 캐가지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. 그리고 이제 물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제 외양간 그 말구 위에 부어줬어요. 그리고 이제 이 나그네 소는 그 우시장에서 노인이 한 말을 이제 생각합니다. 이보시오 주인, 이 소를 데려가거든 무밭에는 절대 데려가지 마시고 무도 절대 주어서는 안 됩니다. 왜요? 이 소가 무를 먹는 순간, 이 소가 무를 먹는 순간에 이 소는 죽어버릴 것입니다. 그렇게 했던 말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나그네 소는 그래, 차라리 이 무를 먹고 죽자. 아씨 고맙습니다. 드디어 아씨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게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딸이 깨끗하게 씻어준 물을 아삭아삭아삭아삭 이제 먹었습니다. 이 나그네 소가 물을 다 먹고 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? 이 나그네가 쓰고 있던 소머리가 절로 벗겨주고 입고 있던 그 소털 옷이 저절로 싹 벗겨진 거예요. 그리고 알몸뚱이 인간으로 딱 서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있던 이제 이 딸이 아주 화들짝 깜짝 놀란 거죠. 어머머머머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아니 소가 아니라 인간이었단 말입니까? 그러면서 또 이 딸은 이 나그네 알몸을 봐버린 거잖아요. 어떻게 이런지 옛날에는 뭐예요? 손만 만져도 옷깃만 스쳐도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. 혼인을 해야 되는 거. 그러니 이 딸내미가 이 나그네
실오라기 한 가닥 걸치지 않은 이 나그네를 봤으니 다 봐버렸으니 큰일 난 거지. 이 나그네가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자신이 왜 소가 되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었는지 등등을 이제 딸에게 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줬습니다. 여기서 이 소주인의 딸 이름은 제가 여울이라고 졌습니다. 여울. 강가에 여울이 있잖아요. 인생은 이렇게 여울처럼 부딪히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이 주인 딸의 이름을 여울이라고 지켰습니다. 이제 나그네가 여울한테 그동안 있었던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여울은 그 나그네를 불쌍히 생각하면서 집안에 있던 옷가지를 꺼내와서 옷을 입게 다 도와주고 그리고 거기서 한 2-3일 묵었습니다. 묵는 동안에 이제 그 여울의 아버지 이 소유 주인은 더 놀라는 거죠. 놀랄 수밖에 없죠.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. 내가 분명히 돈을 주고 산 소이고 그동안도 어? 그동안 밭도 갈고 산 일도 알고 산 일도 하고 그리고 나무침도 해오고 온갖 일을 다 한 소가 분명한데 갑자기 인간이 되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. 어? 세상이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. 이제 너무 놀라고 신기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딸 여우는 나그네 알몸뚱어리를 봤습니다. 또 이 건강한 사내니까 뭐 몸이 그냥 근육창과 기차겠죠. 그러니 이제 꼼짝없이 이제 그 나그네와 인연을 이제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며칠간 그곳에 머물면서 이 나그네가 정말 자신이 한번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고통을 받았잖아. 그러면서 이제 정말 더 진정한 인간 사람이 된 거죠. 그리고 이제 거기서 며칠 동안 그 여울과 여울의 아버지라고 열심히 진정한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. 나그네를 여우를 데리고 자신을 소로 만들어 버렸던 이제 그 산 고개로 가게 됩니다. 나그네가 여우를 데리고 그 산 고개로 가보니 그 당시 산길을 걸으면서 발견하고 찾아갔던 그 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집자리에 바위덩이만 덜렁 남아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바위에 비단만 놓여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나그네는 세상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? 내가 지금까지 꿈을 꾼 것인가? 꿈을 아닌데 꿈을 아니었죠. 나그네는 여우를 데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혼인도 하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. 이제 이 이야기의 주제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리석은 선택의 대가입니다. 그리고 이제 한순간에 호기심과 탐욕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한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고 하잖아요.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 선택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은 정말 삶을 고통스럽게 하죠. 그런 잘못된 선택은 결국
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. 나그네는 호기심과 재미로 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? 정말로 소가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. 그리고 그 순간 그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나그네가 소가 된 후에 어땠어요? 소가 된 후에 나는 인간이 소가 아니라 함께 하면서 울부짖고 외쳤지만 사람들에게 음매의 소리만 들릴 뿐이죠. 그러니까 이 소는 뭐예요? 아,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이제 그런 고통이 또 내재적으로 보여지는 이 이야기죠.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고립되고 또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. 이 이야기. 노인은 이 나그네를 서로 변하게 한 뒤에 그를 시장에 팔아버렸잖아요. 이건 뭐예요? 인간의 탐욕과 무자비함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. 나그네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기 위해 물을 먹는 장면은 또 무엇입니까? 나그네가 인간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물을 먹는 장면은 희망을 찾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장면이죠. 물론 이제 나그네는 그 아씨 앞에서 죽게 해줘서 고맙습니다. 죽으려고 그 물을 먹었지만은 우리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장면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. 결국 나그네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지만 그 나그네가 겪은 고통과 교훈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.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과 그로 인한 대가,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. 소가 된 나그네. 그리고 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상황을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을 우리는 받잖아요. 나는 소가 아니라 함께 하면서 음매 하지만 사람들의 귀에는 음매의 소리밖에 안 들렸던 거죠. 그러니까 이 이야기 통해서 소가 된 나그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대단히 매우 신중해야 한다. 그리고 또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우리는 키우고 배워야 한다.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메시지로 남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어리석은 선택의 대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 이야기 만족하십니까? 만족한다고 해주세요. 그리고 또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람이 없어요. 구독도 없어요. 힘이 안 나요, 정말. 미쳐버릴 것 같아요. 좀 구독 좀 해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제발. 예? 그리고 압니까? 제가 세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이야기를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내놓을지 생산할지 어떻게 합니까?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면 세계 최고의 베스트 탑 스토리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. 제가 탑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건 아니지만 최고의 스토리는 혼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죠.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때
세계 최고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.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. 네, 고맙습니다. 추석 명절 즐겁게 잘 보내십시오. 건강한 마음과 정신으로 추석이 끝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